푸틴이 전면전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전면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4일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면 침공을 막 시작했다며 이는 침략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인근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동북부의 하르키프에서도 시끄러운 폭발음이 지속적으로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해군 6전대 병력이 우크라이나 항구 마리우폴 오데사에 상륙했다고 했습니다. 푸틴은 분명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키예프, 마리우폴, 오데사 전 방향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급히 전국에 계엄령을 발령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설마했던 전쟁이 정말로 일어났다며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러시아의 침공에 미국과 나토군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소에서 나토와 러시아 핵전쟁 시뮬레이션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원들이 수행한 새로운 시뮬레이션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전쟁이 어떤 모습일지 무서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독일과 폴란드 국경에서 러시아의 단일표적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미국의 보복과 나토 회원국들의 개입은 몇 시간 만에 전쟁을 확대하여 3,400명이 넘는 즉각적인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양측 핵미사일과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가능한 핵무기를 모두 동원한다고 가정하면 러시아 천발 발사, 나토 미국 측 핵탄도 600발이 발사되고 전 세계 주요 대도시 30개가 발사되고 3시간 안에 최소 1억 명이 달하는 인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 핵전쟁 계획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미국과 러시아가 오랜 핵무기 통제 조약을 포기하면서 지난 2년 동안 핵전쟁의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소름 끼치는 것은 핵전쟁 시 대한민국에도 두 발이 발사되는데 목표는 서울과 대전 주차장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결과 때문에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도 쉽게 핵을 쓰지 못하겠지만 이런 핵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은 상대방도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사일을 쏘았을 때 이를 방어하는 체계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 싱크탱크는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이 미국 핵 배치보다 자체 개발 선호도가 훨씬 높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인의 71%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10년 후를 가정할 때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중국이 56%로 1위였고 북한은 22%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점점 충돌과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힘을 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 전쟁에서 한국도 위력적인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 이 미사일들을 막는 것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우리 군당국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핵심 무기 중 하나로 꼽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SM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핵심 요격 미사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50에서 60km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군은 SM의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돼 요격만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2026년 이전에 조기 전력화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SM이 앞서 진행한 장사정포 요격체계인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의 시험발사도 성공리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레이저 대공무기도 시험발사했습니다.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대공무기를 직접 시험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빛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하고 탄환이나 포탄처럼 포물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알려졌습니다. 출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레이저는 한 발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수억 원이 드는 미사일에 비하면 놀라운 가성비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 같은 방어체계 외에도 KF-21, 현무미사일, SLBM, K9 자주포 등 강력한 무기들을 만들며 주변 국가들에게 쉽게 위협받지 않는 국방력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 세계의 무기들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고 있는데 무기를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파는 기술까지 놀랍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지난 1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했습니다. 싱가포르 에어쇼는 프랑스 파리, 영국 판버레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아시아 최대 우주항공 방산 전시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항 공기 누적 수출 대수는 T50 72대, KT1 84대 등 총 156대인데 카이는 민간 협업을 통해 국산항 공기 1000대 수출 달성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이는 이번 에어쇼에서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경공격기 F-50 기본훈련기 KT-1을 주력으로 기동애기 수리원과 소형 무장애기 LAH, 올 하반기 첫 비행을 준비 중인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미까지 카이의 최첨단 고정인 및 회전기 항공기를 선보였습니다. 카이는 국산 항공기를 운영 중인 필리핀, 태국, 페루 공군 대표단을 만나 후속 사업 기회를 확인했으며 브루나이, 라오스 등 잠재국의 발굴 활동도 추진했다고 카이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기동애기 수리원과 KF-21 보라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카이아 FA-50을 도입하기 위해 최종 후보를 놓고 평가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에어쇼 카이부스에 말레이시아군 참모총장이 직접 방문하면서 경전투기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태국 공군사령관은 한국을 방문해 16전투비행단이 T-50B 항공기로 펼친 특수비행을 보았습니다. 이번 태국 공군대표단 방안은 작년 8월에 양국 간 T-50 항공기 추가 수출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이 양국의 국방, 방산 교류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해당 분야의 두 나라 간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다. 태국 공군사령관은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에게 한국형 전투기 KF-21의 모형을 증정받았는데 이것은 마치 다음에 KF-21을 사러 가는 말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국은 지난 2015년 차기훈련기 사업에서 중국의 A-15와 한국의 T-50을 견주다가 결국 한국의 T-50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4대를 구입하고 2017년 8대, 지난해 2대를 추가했는데 여기에는 훈련기 T-50에 미사일을 장착해 F-5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성능의 항공기를 만들었지만 동남아를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세이지하며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 한국의 무기수출 성과를 부러워하는 일본도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데 얼마 전 열린 일본 자위대의 헬기 홍보 행사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현재 항공자위대에서 운영 중인 전투헬기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림을 칠하고 실제 여 조종사를 코스프레 시켜서 행사에 참가시킨 것입니다. 이 여군의 나이와 계급의 크기 등 인적사항을 적어서 전시된 헬기 옆에 두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전투 차량에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위대는 이 행사에 만족해하며 다음 항공제에도 새로운 캐릭터를 도색한 헬기에 똑같이 여 조종사에게 코스프레를 하겠다고 전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의 이 행사가 1996년부터 시작되어 유서가 깊다면서 독일 해군 장성이 왔을 때 자랑스럽게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게 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코스프레를 강력한 헬기 홍보에 사용했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행사가 일본의 무기들을 더욱 우습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한때 거의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에게 수입하는 국가였지만 이제는 우리 순수 기술로 압도적인 무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 한국은 정말 만들지 말라고 하는 핵 말고는 모든 무기들을 다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네티즌은 이번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면 핵개발 보유가 답이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